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대흥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흥리에 소재하는 좀 신축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이 지역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양평읍 생활이 가능한 지역이고, 뭐 여기 대흥리 원주민 마을을 좀 통과해서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길진 않고요. 약 한 뭐 500m에서 6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전체가 신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주민분들하고 뭐 부닥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탁 트인 조망권 가지고 있고, 뭐 굉장히 좀 아담하게 주택도 좀 아담하고, 뭐 대지도 조금 아담하게 돼 있습니다. 실거주하기 굉장히 편한 입지와 지금 시공 상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 진입로 되겠고, 쭉 메인도로로 올라오시다가 좌측으로 꺾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의 단지 내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전반적으로 도로 폭이 교행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아스콘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경계 따라서 각 필지마다 보강토 공사도 토목공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죠. 예, 그때도 이걸 다 견디고 재해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단지 다 마찬가지고요. 자연 배수도 잘 되고, 단지 내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토목공사가 기본 토목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 벽돌로 마감된 이 주택 되겠고요. 주변은 일단은 뭐 보시면 주택의 이제 좌측 부분 저쪽에 앞에 묘들이 좀 있어요. 묘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측에 다 벌목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추가적인 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묘 같은 경우는 다 이장을 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관상 저기 보이시면 약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철탑이 있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유관상 그래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혐오스럽거나 인체에 어떤 큰 피해가 간다거나 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관상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변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 자, 여기 이쪽에 이제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이렇게 설치가 잘 됐고요. 대문 열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한 세 대, 네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게 주차장을 굉장히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뽑아놨습니다. 좌측에 화단도 조성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이긴 한데 또 다 해놓으셨고, 정화조 바닥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야외 수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차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보일러실, 좌측에 보일러실 이렇게 있고요. 가스보일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크통도 보이고,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별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눈에 띄는 건 이런 화단 같은 부분을 좀 잘 해 놓으셨습니다. 벽돌로 다 미장해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자, 마당도 보면 조경수, 가로등, 잔디 마당, 꽃들도 이렇게 조금 예쁘장하게 주변에, 조경수 주변에 이렇게 좀 꽃도 심어 놓으셨는데, 꽃이 많이 좀 올라왔네요. 잔디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메인마당, 여기 또 큰 소나무 하나 식재해 놓으셨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이제 나중에 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부는 조금 조망이 가리겠지만, 자, 우측에는 탁 트인 조망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가 그렇게 뭐 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이 앞에 들어와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도 다 시공되어 있고, 주택의 우측에는 이렇게 텃밭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좀 개간한 모습 볼 수가 있고, 마사를 좀 갖다 부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구성 요소는 굉장히 잘 돼 있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거의 메인일 정도로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어요. 주차로 좀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없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고, 뭐 텃밭도 있고 마당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면 쪽은 적벽돌로 마감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처마라든가 지붕, 그다음에 주택의 뒷부분은 다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붕은 경사지붕에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처마도 좀 잘 빠져 있고요. 시공이 잘 된 모습 볼 수가 있고, 적벽돌의 징크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실창 기준으로 해서 방부목 데크도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실 쪽으로 어닝이라든가 아니면 썬룸을 추가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 천장, 벽체 이렇게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일단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지금 우측에는 블라인드 때문에 그런데 해는 굉장히 잘 듭니다. 굉장히 잘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넓은 거실, 그 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보면 이쪽이 방, 지금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쪽에 아담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탁과 주방, 조금은 좀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공간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식탁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주방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구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 또 그래도 좌측에 다용도실과 세탁실, 요 공간은 또 상당히 넓어요. 주방 사이즈 치고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좀 밀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의 욕실이죠. 1층의 욕실은 뭐 무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레이 톤과 화이트 톤으로. 천장은 루바 마감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안방이죠.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고요. 벽체, 이제 벽 쪽 한 부분 전면이 다 좀 대형 수납장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예, 안방은 뭐 충분하네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예, 그죠? 이게 다 잘 되어 있고요.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에요, 단층 주택. 예, 단층 주택입니다. 1층 지금 다 보셨는데 방이 2개고 욕실이 하나, 거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메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자,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다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락방이자 서비스 면적인데, 계단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 2층 주택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튼튼하게. 그리고 이 다락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실거주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올라오시면 이 공간이 이제 거실로, 보통 이제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서재로 좀 활용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 거실과, 그리고 이쪽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 무거운 침대 어떻게 여기로 올리셨네요. 어쨌든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 안에도 변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 세면대도 앙증맞게 돼 있습니다. 예, 건식으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해 놓으셨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또 공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2층 전체를 자녀분 쓰기에 충분합니다. 난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락방이고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기 판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예, 전기 판넬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 다락을 보유하고 있다. 단층 주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대흥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아담하죠? 아담하고, 단층 주택이지만 2층 주택과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2, 3인 가족이 지내시기에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조금 비좁은 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컨하우스로도 좋을 것 같고요. 양평읍 생활이 가능한, 네, 오늘 신축주택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